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아유,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무스네커님. 네, 네, 어느 종목에 궁금해서 팬입니다. 전화 주셨어요? 현대유화. 아, 예. 매수가 비중은요? 61,700원에 100%예요. 이거 이렇게 100%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있죠? 아, 그 이유가 어떤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자동차 부품주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 회사가 요번 분기에도 실적이 뭐 많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약간 예상치보다 약간 좀 떨어지긴 했는데, 네. 뭐 재무라든가 재무구조라든가 모든 면에서 보면은 지금 상당히 우량주로 알고 있는데, 네, 맞아요. 이게 지금 고가에서 많이 떨어졌어요. 네, 맞아요. 근데 알겠습니다. 비단 이것만 떨어진 게 아니고 지금 전체 자동차주가 저다 부품주 떨어졌어요. 전체가 다 떨어지고, 네, 맞아요. 지금 뭐 조선주도 뭐다 마찬가지고 딴 데는 다 이렇게 순환매로 돌아갔는데 지금 조선주 또뭐 자동차주 요몇개 까지만 지금 이렇게 오르지 않고 자꾸 내려가는데, 네. 이건 뭐 러시아 리스크다 뭐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자꾸 안 올리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앞으로 전망인지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전화 좀 그러니까 드려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얘기하신 게다 맞거든요. 틀린 내용이 없거든요. 근데 예. 여기서 안 맞는 게딱 하나 있어요. 뭘까요? 지금 선생님이 글쎄요. 얘기하시는 것들은 다 호재만 말씀을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말씀을 주셨잖아요, 저한테요. 아니, 호재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 유난히 이 자동차주만 지금 소외를 받고 있으니까, 네. 이게 원인이 뭔지 지금 자동차 전체가 지금 다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일단 현재 위험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 거는 예. 안 좋은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안 좋은 건 뭐냐면 그렇죠, 그렇죠. 내 입장을 봤을 때이 주가가 올라가는 게내 입장에서 좋은 거고 아무리 예. 회사가 좋고 아무리 실적이 좋더라도 이 주가가 안 올라가면 나한테 안 좋은 거예요. 그죠? 그렇죠, 이게 지금 예. 떨어지는 건 궁금하는 거잖아요. 그죠? 왜이 종목 안 가는 거야라고 하는 게 궁금한 거잖아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인기가 없어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렇죠. 이 회사가 아무리 돈을 잘 벌고 재무적으로 우량한 기업이라 해도 사람들이 사지 않으면 이 주가는 떨어져요. 근데 이 회사의 주가가 돈을 못 벌어. 근데 인기가 있으면 주가가 확 아니,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건 알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기아나 뭐 현대차나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저 지금 뭐 해드리려고 그러잖아요. 제가 지금 이걸 어떻게 해드릴 건지를 어떻게 대응할 건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싸우려고 전화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 아, 그렇죠. 맞잖아요. 그죠? 예.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저한테 화를 내시면 제가 아니, 상당하게 화낸 좀게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 제 의견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의견이 맞지 않으면 안 하시면 되고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참고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이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업종의 순환매 사이클이 있거든요. 이 주식이라는 거는 업종이 빙빙 돌린 거 돌아요. 뭐 자동차가 강하게 움직였다가 그다음에 뭐 배터리가 움직였다가 반도체로 움직였다가 건설이 그렇죠. 움직였다가 이렇게 순환매가 타요. 근데 이 자동차 관련주는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게 있어요, 미국에. 그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자동차 업종의 PA 기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쪽으로 매기가 안 붙는 거예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대 기아가 중심에 있는데 현대 기아가 지금 최근에 12월 달부터 시작해서 주춤하게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죠? 매 완성차들이 주가가 못 가니까 당연히 붙어 있는 부품단들이 당연히 못 가는 거예요. 그거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영향을 준 거고. 근데 이런 종목은 중장기적으로 보는 게더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자동차의 모멘텀은 전기차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현대 기아의 모멘텀이 엄청 커져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지금 떨어진다 해도 중장기적으로는 되게 좋은 가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종목은 현대유해 같은 부품 쪽들은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더 나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관점에서 좀 끌고 가는 건 어떨까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그때 그래서 저도 이제 네. 이거를 단기로 봤다가 지금 장기가 돼버렸네요, 지금. 근데 네. 이제 앞으로 뭐 다음 주에는 지금 어떻게 움직일지 상당히 궁금하고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주식을 상당히 오래 한 사람인데, 주식은 오래 했다고, 오래 안 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는 돈을 내가 잘 버냐, 못 버냐가 더 중요해요. 그렇죠. 아니, 제가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 네. 이게 순환매가 이제 오래 하는 게 순환매가 이제 자꾸 돌아가는데, 네. 유난히 지금 뭐 지금 조선주하고 자동차주만 지금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아주 큰 손들 계획적으로 빼는 건지 어쩐 건지 네. 아무리 지금 장이 뭐 가끔가다 움직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렇게
순환매가 한 번도 안 돌아요, 지금. 돌 그래서. 때가 됐겠죠. 우리가 자동차 부품들도 올해 6월부터 네. 8월 때까지는 되게 강하게 움직였어요. 현대 기아차도 강하게 움직였고 9월 달 들어서 인플레이션 감초부 때문에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순환매를 타는 예, 거예요. 예. 안 타는 종목이 없고 그 순환매를 살 때까지 좀 기다리시는 게 나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 자리는 7만 원처럼 8만 원까지는 들고 있어도 돼요.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중장기적으로 네. 보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예,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